안녕하세요. 예. 오늘 할 요리는, 약간 창작 요리예요. 창작 요리인데,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 있는 재료를, 모아가지고 한번 요리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재료는, 천엽이랑, 간인데, 소간인데, 이거는 생간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살짝 데쳐놨어요. 예. 약간 찝찝해가지고, 어제 뭐 잡았다고는 했는데 오늘 하루 지나가지고 약간 찝찝해서 일단은 좀 데쳐놨고 천엽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간이랑 그리고 천엽 요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주 재료로 할 거고 약간 스타일은 중식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해요. 고추기름 먼저 낼 텐데 기름은 카놀라유예요, 카놀라유. 있는 기름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고추기름 할 거니까 조금만 넉넉하게. 너무 센 불에다 하면은 타요, 고춧가루가. 고춧가루가 타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는데, 약간 정체불명의, 음식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도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간이랑 천엽이랑 해서, 볶음 요리. 약간 중국 스타일로다가, 볶음 요리 할 거예요. 자, 일단 고춧가루 한 3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예. 고춧가루 3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다진 마늘도 좀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도 조금. 오, 쎄, 쎄, 쎄. 레알 밥도둑. 소리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약불. 그렇게 해서 요렇게 좀 달달달달 볶아주세요. 자, 이 정도 볶아졌으면 고춧가루랑 마늘 건더기를 좀 건져주세요. 이게 있으면 약간 텁텁한 맛이 나기 때문에 기름만 남기고 그망 같은 거채 있으면 거기다 그냥 부어서 이렇게 기름 걸러셔도 되는데 자, 이제 대충 어느 정도 건졌으니까 예, 건졌으니까 이제는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추기름은 이렇게 다 만들어 냈고요. 고추기름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예, 시뻘겋죠? 예, 고추기름 만들어 놨고, 자, 여기다가 오늘 재료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히 소간이랑 소간이랑 천엽, 예, 천엽, 팽이버섯 그리고 돼지고기 조금, 예,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입니다. 그리고 당근, 양파, 마른 고추, 예. 그 다음에 감자도 있고요. 예, 양파 이렇게 있습니다. 파채랑 그냥 일반 대파 잘라놓은 거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고추기름에 이거는 진짜로다가 네이버 안 쳐봤어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네이버 안 쳐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이제 생각해 놓은 거긴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딱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고추기름에다가 대파를 일단 넣어주세요. 예, 고추기름에 대파 넣어서 고추기름 플러스 파기름 좀 나오게. 자, 이렇게 고추기름 만든 거에 대파를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예, 볶아주세요. 감자 먼저 넣어줄게요. 감자는 어제 익숙한 감자죠. 어제 그 닭볶음탕, 아니 닭볶음탕이래. 그 찜닭 하고 나서 남은 거 감자, 예, 요렇게 다 남은 재료 활용한 거예요. 어제 좀 쓰다가 남은 거. 감자 좀 넣어줄게요. 예, 감자 조금 넣어주고. 여기다가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이에요. 앞다리살. 앞다리살. 그래서 물 살짝 넣으라고. 오케이. 물 넣을게요.
어, 매운데. 어우. 타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타진 않았어. 어, 저희 이제 이거 청양고추거든요? 어, 약간 느낌이 사천 요리다, 사천 요리. 어. 그 다음에 당근. 예, 네, 당근. 어. 양파. 예, 네, 양파 넣어주세요. 자, 요렇게. 어. 좀 볶아주세요. 우리 왔어. 후추. 예. 네. 어. 후추 조금 이렇게. 어, 간후추 조금만 넣어주시고, 어, 사천요리 나죠, 느낌이. 어, 느낌이 사천요리 나. 그리고 통후추. 통후추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통후추. 원래 통후추 들어가면은 또 맛있어. 씹히는 맛이, 어, 기가 막혀요. 그리고 드디어 요거. 요거. 천엽이랑, 어, 생간 한번 넣어줄게요. 쌈 다 넣어. 다 넣어. 약간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 어. 상상이 안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예. 안 먹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두반장. 예. 두반장. 저번에 이제 마파두부 하고 남은 거, 어. 마파두부 하고 남은 게 있는데, 두반장. 1.5스푼 넣어줄게요, 두반장. 어. 굴소스, 예, 굴소스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좋아요, 여러분들. 비주얼은 지금까지는 좋아. 자,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배추. 배추 아시죠, 여러분들? 배추. 중식에는 은근히 배추를 많이 들어가요, 배추가. 배추. 아, 근데 하우스가 너무 더워, 지금. 어. 하우스가 너무 더워요. 땀나. 와. 지금 반바지 입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반바지? 근데 더워. 어. 자, 이제 여기다가, 어, 팽이버섯. 팽이버섯 넣자. 어, 팽이버섯. 툭툭 찍어져가지고, 어. 팽이버섯 좀 넣고, 건고추. 찢어서 넣어주세요. 참기름 한 번만 이렇게 딱 둘러드릴게요. 어, 둘러드릴게요. 약간 느낌은 괜찮은데? 그쵸? 예. 네. 느낌은 괜찮은데?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파채. 파채 조금만 이렇게 올려줄게요. 파채. 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깨소금. 어, 깨. 깨. 올려줄게요. 짠. 다 됐다. 방금 요리를 끝내 약간 정체불명해. 어, 안에 이제 들어간 게 돼지고기 앞다리살이랑 그리고 천엽 그리고 소간 어, 그리고 감자 뭐 기타 등등 해서 약간 매콤한 느낌으로다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간이랑 어, 파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매워, 매워. 매운데, 기가 막히네, 이거. 뭐라고 설명해드려야 되지? 제가 지금 마치 지금, 어, 중국에 와있어. 여기 중국이야, 여러분들. 근데 제가 사천 요리는 안 먹어봤지만, 사천 요리가 이렇다면 진짜, 어, 저는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좀 어,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 조금 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라든지 그래요 마라 사천 요리 그 마라는 그 식물 넣어도 그러면 완전 진짜 중국 요리 될 것 같아. 맥주 먹을게요.
컵을 안 갖고 왔는데, 예. 아우.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자, 요번에는, 천엽. 천엽이랑, 그리고 소간. 배추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들리세요? 천엽 꼬독꼬독한 소리. 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간 먹을 때보다 이렇게 익혀서 먹은 게 좀 저는 별로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간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생간. 근데 천엽은 진짜 맛있다. 오돌도돌 해가지고. 아, 김밥 맛있다. 역시 우리 엄마 김밥이, 예, 우리 엄마 김밥이 오늘 아침에 싸셨어요. 어머니가. 아, 사천놀이엔 천엽을 많이 쓰나요? 오, 그래요? 몰랐네. 요번에 천엽만 한번 먹어볼게요. 천엽만. 예. 천엽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양념 진짜 너무 잘했다, 이거. 제가 막 계량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너무 맛있는데? 또 너무 맛있는데 이러면 또 여러분들 이럴 거죠. 에휴, 저 또, 다 맛있대, 막 이럴 거죠. 요번에 팽이버섯, 예, 팽이버섯. 중국 요리가 생각보다 진짜 매력적이에요. 근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향신료나 그 특이한 그런 냄새 때문에 또 향 때문에 냄새라 그러면 안 되죠. 향 때문에 특이한 향 때문에 별로 꺼려하시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너무 이게 양념에 밥 비벼 먹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 아세요, 여러분들? 이 양념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맥주 딱. 다 먹었다. 짠. 아우. 야. 그러면 뭘 먹지, 여러분들? 일단은 같이 갑시다. 예. 같이 가보자.